자, 그럼 지금부터 전시연계 세미나 제2부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2부 란도 테이블을 위해서 네 분 선생님 모셨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과학이시고 또 오랫동안 이화여대에 재직하시다가 지금은 명예 교수로 계신 오영길 선생님 모셨습니다. 황창배 선생님하고는 일연회 그룹 활동을 같이 하셨고요. 선생님께서 황창배 선생님께서 일연회 말고는 별다른 그룹 활동을 하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이화여대 계셨던 동료이고 또 대학으로는 이제 오영길 선생님이 선배이시고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다음은요 미술 그 밖에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시인 이동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박수 좀 주시죠. 이 선생님께서는 그 황창규 선생님 66학번이신데 66학번 동기십니다. 근데 법학을 전공하셨고요. 오랫동안 대사까지 역임하신 전직 그 외교관 출신입니다. 시까지 쓰신다니 상당히 이제 부럽네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미술 그 밖에서 본 황창배의 얼굴을 우리 또 이동진 시인님께서 그려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요 서울대에서 오랫동안 계셨고 지금 또 명예교수이신 조각가 최인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최인수 선생님도 황창배 선생님과 동기십니다. 서울미대 동기시고요. 선생님은 글도 잘 쓰시고 말씀도 잘 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동덕여대 교수로 지내시다가 지금 퇴직한 지 몇 년 안 되셨죠. 우리 김기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김기주 선생님 미학 전공하셨고요. 초기가 아니고 그 동덕여대에 계셨던 저 시절이 황창배 선생님 초기 말고 80년대 아니고 그 이후에 같이 계셨고 또 작곡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화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긴 그 논고를 써주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 학술 세미나라면은 앞에 이제 발제하신 분 두 분이 계시면은 이제 지정 질의자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건네면서 토론이 시작됩니다만은 그 오늘은 여기 모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화여대이고 또 이 자리에 또 연장자이신 오영결 선생님께 말문을 좀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복기 선생님이 저보고 연장자라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실직고할 일이 있습니다. 저도 47년생입니다. 제가 이제 호적으로는 46년인데 제가 47년생이라 황창배 선생님하고 나이는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일찍 들어갔어요. 우리 부모님이 어쩐 일인지 저를 너무 일찍 국민학교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제가 동기들보다 1년 이제 어린데 제가 이제 대학 65학번인데 사실은 이제 황창배 선생이 66학번이고 나이는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생년월일을 제가 따져본 적이 있는데 누가 형인지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형인지 황창배 선생이 형인지 하여튼 저도 뭐 나이가 지금
연장은 아닌 것 같아요. 생년월일을 따져보면. 하여튼 그거는 제가 우스갯소리고요. 저는 이제 황창배 선생님하고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학번이 하나 차이니까 이제 자주 부딪히고 그러긴 했는데, 황 선생은 이제 연극에 미쳐가지고 실기실에 그렇게 박혀 있는 편은 아니고, 그러다가 뭐 저도 군대 가고 황 선생도 군대 가고 그러고 이제 그 대학원 다니고 그럴 때, 그러면서 이제 황창배 선생하고 작고하신 한풍열 선생, 정종혜 선생, 이기론 선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연회를 시작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합류를 해서 같이 그 그룹 활동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좀 더러 만나서 술도 하고 그림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황창배 선생님의 그 면면을 잘 알지는 못했고, 선생님이 이제 86년에 이화여대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스케치 여행을 학생들하고 같이 가면은 이제 황창배 선생님도 같이 가고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 이게 그림 얘기도 하고 이제 사는 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굉장히 저 황창배 선생은 그야말로 예술가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예술가 타입이라는 거는 좀 변덕이 좀 많고 또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 이제 기존의 어떤 질서에 대한 그거를 존중하기보다는 무언가 새로운 걸 하려는 그 욕구가 강하고, 또 그 예술뿐만이 아니라 사고 체계가 굉장히 그 예술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제가 그 전에 기억하기로 그 어딘가 그 우리 학생들하고 그 사생을 가서 얘기를 나눈 건데, 그때 황 선생 얘기가 자기는 그 뭔가 그림이 조금 된다 싶으면 그걸 계속 다시 하는 게 아주 재미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가 하나 이렇게 이루어지면 뭘 새로운 걸 하고 싶지, 그 이루어진 거를 깊이를 추구하고 그러는 거에는 잘 안 맞는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꾸하기를 나하고는 정반대다. 나는 한 우물을 깊숙이 파기를 바라고 뭔가 그러면서 어떤 이 결과를 추구하는 편인데, 우리 황영은 이제 다르구나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나눈 적이 있고, 또 기억나는 거로는 그때만 해도 이제 그 혈기가 왕성할 때니까, 아 우리 이제 선생 너무 오래 하지 말고 빨리 그만두고 전업작가 하자, 이게 좋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황영은 진짜 전업작가를 빨리 시작을 했어요. 이제 91년에 이화여대를 이제 교수직을 그만두고 전업작가로 나섰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뭐 어찌해서 또 동독으로도 가고 뭐 어쩌고 했지만, 저는 뭐 어찌하다가 보니까 그 자신감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아 이거 내가 교수직을 빨리 그만두는 거는 나는 그 자신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말았지만은, 어쨌든 그 선생님은 그 굉장히 멋쟁이다. 일단 그 생활 자체가, 그리고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소주를 이제 그 술을 좋아해요 우리 황영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식사를 하면 좋은 그 안주거리, 말하자면 좋은 반찬, 그러니까 늘 먹는 무슨 뭐 김치 쪼가리나 이런 거 말고 좀 고기라든지 뭔가 맛있는 게 나오면 반주 생각이 딱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주를 예, 한 잔 해야지 이 식사가 즐겁지. 그래서 인간 그런 이제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이 이제 그랬어요. 또 실제로. 그런데 그 얘기 중에 술은
그 밥을 먹고 마시면 술 맛이 안 난다. 그 먹기 전에 소주 한 잔을 쫙 들이키면 목구멍을 타고 짜르르한 그 맛이 아주 그거 그 대단한 거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하여튼 술도 좋아하고 하여튼 제가 기억하는 황창배 선생은 진짜 예술가 타입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하여튼 이 정도로 하죠. 예. 자, 어차피 이 라운드 테이블이니까 라운드 뭐 이렇게 계속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못한 얘기 이제 자유롭게 나올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 저 이동진 선생님 모시고 싶은데요. 그 대학 3학년 때부터 이제 그 두 분이 이동진 선생님하고 황창배 선생님이 ROTC를 하셨답니다. 여기 뭐 젊은 분들은 ROTC가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리고 이 선생님이 거의 그 미대생들을 거의 다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결국은 미대 출신의 사모님을 사모님 미대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크를 우리 이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런 자리에 올 처지가 못 되는데요.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데 오면은 뭐 한 시간에 한 20만 원 주는 줄 알았더니 20만 원은 커녕 농담입니다. 지금은 서울대학이 관악산에 가 있지만은 예전에 우리가 다닐 때는 이 동성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미술대학하고 법과대학이 길 하나 사이를 두고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판사, 검사, 변호사 하는 그 법대 출신들 가운데 미대 출신들 부인을 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저도 하나입니다만은 저는 뭐 이 법대 들어갈 때부터 하도 갈 데가 없어서 법대를 들어갔지 이런 걸 대학이라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래서 저는 1학년 들어갈 때부터 나는 아예 이 고시는 안 한다. 판사, 변호사, 검사, 사짜 들어가는 건 전부 사기꾼이니까 나는 그런 사람 되기 싫다 그래갖고 결국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마지막에 이 4학년 1학기 때 외무고시라는 게 이제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시험을 보고 외교관이 됐습니다만은 그때 이 1학년 때부터 사실은 저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연애지 뭐 요새 뭐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식의 그런 연애보다는 더 드라마틱하게 한 4년을 끌다가 결혼까지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이 생활이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크린에 나오는 그런 밑바닥 인생보다도 더 아래. 그러나 항상 희망을 갖고 아주 힘차게 살아가는 그 이 20대 안팎의 젊은이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제 기억에 남는 게 황창배입니다. 이 1학년 때부터 한 건 아니고 물론 제가 1학년 때부터 법대에서 미술대학을 자주 들락날락 거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미 알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절친하게 같이 소주를 한잔 나누고 뭐 이런 사이가 된 거는 3학년 때 그 ROTC 그 인연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ROTC는 저희가 66학번이기 때문에 8기입니다. 8기고 그리고 저는 원래는 나이로 봐서는 제가 위고 대학으로 치면은 64학번이 돼야 되는데 66학번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사실은 대학을 세 군데 다녔어요. 64학번은 제가 이 가톨릭에서 신부님이 되려다가 신랑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64학번은 가톨릭 신학대학 철학과 1학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 고등학교 3학년도 물론 신학교 제가 다녔고요.
그리고 나서 65년도에는 제가 성균관대학에 또 유고학번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 66년도에는 서울대학교에 66학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학번이 세 개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어쨌든 이 제가 이 뭐 다른 얘기 길게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이 ROTC 할 때부터 깊이 사귄 황창배를 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이런 말이 성립이 될지 모르지만은 뭐 정말로 간지가 벌써 15년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엊그제 같은 일인데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친구. 어젠가 그저께 우연히 FM을 틀다 보니까 내 마음의 강물이라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다시 한번 창배를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있던 멀리 있던 언제나 잊혀지지 않는 친구.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사실 사람의 관계라는 게 사회적인 관계, 뭐 금전적인 관계,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드라마에 나오는 관계도 있고 저는 시만 쓴 게 아니라 소설도 세 권이 있고 희곡도 책이 다섯 권이 있고 뭐 등등 제가 번역한 것까지 합치면 아마 한 150권 될 겁니다. 제 이름으로 나간 책이 컴퓨터에 쳐보세요. 제 이름 제가 낸 책들 표지가 다 떠 있어요. 제 자랑이 아니고 저는 뭔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찾아서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다 했습니다. 영화하고 일간지만 못 내봤어요. 제가 월간지도 창간해서 5년간 해봤고 지금도 출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창배의 경우는 정말로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는 제가 그런 면모를 몰랐지만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 아, 이 친구가 이런 친구였구나. 어느 한 군데 머무르지 못하고 사실 시인이든 화가든 모든 예술가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어딘가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어디를 가고 있는지는 사실 본인도 몰라요. 뭔가 작품을 만들어 놓고 나야 아 이거였구나 라고 느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림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림은 뭐 워낙 재주가 없어가지고 아예 포기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사실은 배우고는 싶어요. 그러나 테크닉을 배우고 싶다는 얘기지 그림의 정신이 어떻다라는 거는 저는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울 수도 없고요. 스스로 깨닫는 거지.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시도 마찬가지예요. 시는 이렇게 이렇게 써라 하는 기초적인 방법은 가르쳐줄 수 있지만 시가 뭐냐? 그건 선생도 모르고 제자도 모르죠. 유명하다고 훌륭한 시인이 아니고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별벌일 없는 시인 절대로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화가도 유명한 화가라고 해서 그 그림이 반드시 훌륭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얘기가 좀 샛길로 나갔습니다만은 ROTC 할 때 이 에피소드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3학년, 4학년 저는 4학년 2학기 때 마지막 그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야영 훈련이 있습니다. 한 달간 하는 건데 그 이 황창배는 물론 뭐 ROTC 무사히 마치고 소위가 됐지만 저는 그때 뭐 이 외무고시가 되고 사법고시가 되고 그것이 소원이 아니고 소위가 되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었어요. 왜 그러냐? 소위가 되면 소대장이잖아요. 소대장이면 자기 부하가 최소한 40명, 50명 걸리는데 저는 그 소대장 노릇을 한 2년간만 하면 내 죽어도 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ROTC를 했습니다. 그 당시 법대에서 ROTC 한 거는 우리 66학번에 저까지 포함해서 딱 3명밖에 없었어요. 160명 중에 3명입니다. 저를 빼놓고 나머지 2명도 안 하려고 하는 걸 제가 억지로 끌고 가서 제가 혼자 하기는 너무 억울해갖고 두 놈을 저승사자 같이 끌고 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두 놈은 소위가 되고 서울대학 전체에서 저 하나만 소위가 못 됐습니다. 왜? 4학년이었기 때 신체검사를 받아보니 폐결핵 4기였어요. 그래서 폐결핵 약을 제가 한 5년간인가 6년간 먹고 났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소위는 못 됐지만 1학기 때
딱 두 달 공부해가지고 외무고시 됐어요. 재학생 중에 된 건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외무고시 1년에 9명 뽑았습니다. 그 무렵에 이 황창배하고 뭐 훈련 같이 받고 뭐 하는 그거는 구체적인 그 에피소드는 떠오르지가 않는데 하나의 커다란 틀로서 이미지는 남아있어요. 이미지. 마음속의 이미지. 그게 그런 걸 우정이라고 하면 우정이고요. 인간미. 아까도 잠깐 밖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뭔가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황창배는. 그 힘이 단순한 친절도 아니고 단순한 상대방의 이해심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뭔가가 있어요. 그 뭔가가 다른 사람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그 자석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타계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저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아마 어쩌면 제가 오늘 집에 가서 황창배를 생각하면서 시를 한 수 또 쓸지도 모르겠어요. 만일 쓴다면 여지껏 썼던 시보다는 좀 더 깊이 있고 이런 말은 좀 외람됩니다만은 역사에 남을 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사모님과 성교수님한테도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이 세미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옛날 책들을 제가 낸 책들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 제가 첫 시집이 제가 4학년 졸업하기 직전에 69년도에 첫 시집을 제가 출판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시인이 된 거는 69년, 70년이 아니고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 제 시가 처음 월간 현대문학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뭐 대접을 받는데 그 당시에는 3번 실려야 시인으로 인정을 등단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 아마 이 대학에서도 교수하셨던 박두진 선생님 추천받고 제가 처음 시단에 등단을 했는데 그 첫 시집에 한의 숲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절판돼서 책이 없어요. 저도 제 처남한테 줬던 거 뺏어갖고 한 권 갖고 있는데 이 한의 숲이라는 시집에 보니까는 황창배의 사파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집이 2년 후인 71년도에 쌀의 문화 제2시집이 나왔었는데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황창배 사파예요. 그것도 다 이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사실은 첫 임진은 동경에 가서 4년간 3등서기관 했고 돌아왔다가 다시 이 해외에 나간 거는 79년인가 제가 이태리에 이 참사관으로 나갔습니다만은 그 77년, 78년, 79년 이 무렵에 황창배가 제 시집에 표지를 다 그렸어요. 지금 보니까 그 B51 대통령상 받은 그 그림을 보니까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 그림 사실은 저한테 준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뭐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거니까 뭐 농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그림 달래는 것도 아니고요. 그 그림 줘봐야 저희 뭐 집에 걸어놓을 때도 없고 그게 대통령상 받고 나서 그다음 제 기억에 지금 저 옛날에 대한일보 자리 대한항공 건너편 그 골목 안에 그 교수실 비슷한 거 작업실이 있었어요. 거기에 12월인가 1월인가 너무너무 추울 때 거기를 제가 우연히 이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뭐 난방이라는 게 뭐 연탄난로죠. 연탄난로 옆에 이젤에 그 저 그림이 걸려 있는 걸 제 기억이 나요. 아 이게 자기 상 받은 거래요. 그래서 아 그래 근데 뭐 이게 무슨 뭐 난 그림 잘 모르지만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러냐. 그때 뭐 상 받은 건데 뭐가 어때서 너 가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준대면 갔지. 그러나 그때 사실 저는 뭐 이 요새같이 무슨 아파트 40평 그런 게 아니고요. 한 열몇 평짜리 그 전셋방 뭐 비슷한 데 살고 있는데 그 그림 줘봐요. 어디다 겁니까? 그래서 야 이거 뭐 줘봤자 이거 내 벽에다 걸어놓을 벽도 없으니까 나중에 잘 보관했다가 내가 좋은 집 마련하면 그때 줘. 그랬거든요. 근데 그 그림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사실은 그 그림을 보면서 이런 얘기한 기억이 나요. 그 지금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거기 가운데 동그란 게 있죠. 동그랗고 가운데는 좀 하얗고 주변이 껌껌하게 보이는 그거. 그 원형을 보고 제가 야 이거 운물 아니야? 그래서 운물. 이거 깊은 운물인데 저 밑에 가운데가 하얀색인 건 이거 희망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이 어느 시절입니까? 유신 시절이에요. 사실 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처음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암울한 시대를 거쳐오면서 30대, 그때가 30대인가요? 우리가 79년이니까 제가 해방둥이니까 30은 아직 안 됐죠. 아 됐나? 넘었구나. 어쨌든 그 시절에 저도 자살을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런 놈의 세상 살아서 뭐하냐?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물론 실패했지만. 어디서 했냐? 이 근처에서 했어요. 시도를. 그렇다고 이화대학 교정에 들어와서 목매달아 죽겠다 그런 생각은 안 했고요. 저는 사실 뭐 여기 이대 출신들 있고 뭐 재학생이 있을지 몰라도 몰매맞아 죽을 얘기인지 몰라도 저는 그 당시 이대를 대학으로 생각도 안 했어요. 겨우 대학으로 여겼다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 1학년 때 제 서클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이 한 15명인가 됐는데 미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팅 그 당시에. 요새 뭐 팅자가 하도 많이 들어가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미팅입니다. 제가 그 대표이기 때문에 파트너 구하려고 해서 이대 앞에 건너편에 정문 앞에서 진을 치고 토요일 오후 2시에 한 번 온 적은 있어요. 이 근처에. 그때 결국은 무용과 대표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생전 처음 만나서 이 미팅을 성공을 시켰는데 저는 파트너 없었습니다. 나머지 14명 중에 성사된 케이스도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대를 대학으로 생각도 안 했는데 어쨌든 이거 여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 황창배가 제 책의 표지를 그린 거를 찾아보니까 제가 첫 희곡집을 낸 게 있습니다.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인데 독신자 아파트. 이것도 절판됐어요. 제가 불러주는 책 이름은요. 혹시 헌책방에 있으면요. 무조건 10만 원이라도 사세요. 사가지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100만 원 주고 사겠습니다. 책이 없습니다. 독신자 아파트 여기다 표지 그렸고요. 시집 우리 겨울길 외로운 친구 둘이서 눈 덮인 산을 향하여 어깨동무하면서 걸어가는 그림을 내가 그리라 그랬어요. 저는 설명을 했고 창배는 그렸어요. 그 다음에 참 특이한 환자 이건 희곡집입니다. 이건 79년도 뒤집어 입을 수도 없는 영혼 이건 시집인데 이거를 제가 표지를 뭐라고 그랬냐면 출근길에 셀러리맨이 출근하는데 땅바닥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다 이거를 뒷짐을 쥐고 혓바닥을 핥아먹는 장면을 그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렸어요. 그 다음에 작은 1호 우는 새야 이건 월간 심상 별책 부록으로 나온 79년도 1호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10년 후 1990년 돌아가시기 아마 1년 전일 거예요. 아니 10몇 년 전이구나. 죄송합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제가 그 아마 동경에서 총영사하고 있을 때일 거예요. 저는 밖에 있었고 원고만 보내갖고 아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자, 2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누더기 예수호는 희곡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안에 들어있는 희곡 중에 제일 유명한 희곡이 있습니다. 금관의 예수입니다. 금관의 예수 얘기는 자세히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제목을 금관의 예수를 하고 싶은데 이 황창배가 이 제목을 바꿨어요. 누더기 예수를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누더기 예수를 자기가 표지 그림을 따로 그려서 갖고 왔어요. 이 원본이 어디가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황창배 선생은 딴 데 계시지만 제가 등단 40주년 기념으로 한글 영어로 책을 두 권을 냈어요. 거의 1000페이지 되는 가까이 되는 책을 두 권을 냈는데 거기에 표지를 전부 황창배 그림으로 제가 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럼 황창배가 내 시의 한 구절들을 자기 그림에 넣느냐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했는지.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때 네덜란드에서 참석을 할 때인가 아니면 벨지엄에서 공사를 하고 있을 때예요.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자기가 이제 교수를 그만두고 시골에 들어가서 그림만 그릴 텐데 이동진 너의 시집만 한 권 달랑 들고 간다. 그리고 네 시를 내가 마음대로 내 그림에다 넣겠다. 허락해 주느냐? 그래서 답을 했어요. 물론 허락을 해준다. 다만 원고료는 안 받는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도요. 사실 10개를 그렸으면 한 개는 저한테 줘야 되잖아요. 양심상.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기억에 원고료를 안 받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사실은 포기한 겁니다. 제가 그림을 달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말하자면 저작권료죠. 저작권료도 못 받으시고 더구나 오늘 출연료도 못 받으시는데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 최수 선생 모실 건데 제가 어떤 생각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두 분이 명지 전문대학에서 같이 계셨어요. 그게 생각이 났고 지금 오늘 그 행사 발제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옆에서 눈길을 이렇게 보니까 계속 메모를 하셨습니다. 예. 좀 기대되는데요, 선생님. 제가 이동진 선생님처럼 얘기 오래 하면 안 되겠죠? 우선 지금 세 군데에서 전람회가 열리고 오늘 또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각박하고 얇은 세상에 참으로 보기 드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한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손 모든 분들에게 친구를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황창배는 저한테는 굉장히 그 문제의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창배 때문에 제가 미술대학을 관두려고 했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소묘를 하는데 소묘 시간에 그리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 선으로 한 번에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그 한국에서 교육이 재현을 잘하는 것이 좋은 학점을 맞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좀 그 학년이 올라갈수록 뭐 색깔을 쓰고 서예를 하고 뭐 나중에 전각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제가 빨리 관뒀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관두지 않고 아직까지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황 선생이 저기 전각을 할 적에 제가 전각 재료인 석고 형태를 만들어 줬습니다. 황 선생이 할 줄 모르는 게 있구나. 모든 걸 잘하는데 그건 잘 못하는구나. 제가 그런 일을 하다가 쭉 왔습니다. 황 선생을 생각하면 이 해상이라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끼리 지금도 두 달에 한 번씩 꼭 만나는데 황 선생이 없어요. 그 부재의 자리가 참 섭섭합니다. 그래서 황 선생이 있었으면 우리가 사는 재미가 얼마나 더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소름 끼치는 것은 황 선생 타계하고 1년 후에 동독화랑에서 전람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림들을 다 한 점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좀 까탈스러워서 두고 보자, 너 더 좋은 그림 나오면 내가 반드시 하나 갖고 말지. 그러고 이제 별렀는데 갑자기 간 거예요. 가기 몇 달 전에, 한 6개월 전에 제가 증평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 황 선생은 다 좋은데 저한테는 전화를 잘 안 합니다. 제가 전화를 한 달에 한 번씩 꼭 했어요. 저보고 뭐라면, 야 인수야, 작품을 하려면 건강해야 돼. 건강이 빠진 그림은 어딘가가 필요해 보여.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한 6개월 후에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참 황 선생이 뭔가가 그때 컨디션이 아주 나빠지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황 선생은 동료들이나 제자들이나 선배들로부터 많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기껏해야 저희는 뭐 제 동료들 정도의 친구를 갖고 있는데 황 선생은 선후배 가리지 않고 제자 가리지 않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졌던 아주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우리 김상철 교수가 그 전통과 새로운 그 생각을 어떻게 그 엮어서 만들어내느냐, 엮는다고 해서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엮어도 그것이 보는 사람이 보는 사람의 몫이다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꽤 그 조리 있게 좋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희경 선생님은 그 연대별로 황창배 선생의 그 작품의 연대별로의 작품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들릴까 말까 한 얘기를 슬쩍 흘렸어요. 저는 그것이 작가의 윤리라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렇게 들어도 됩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좌장으로 계시는 김복희 선생께서 소종 황창배 선생을 컨템포러리 아티스트로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에? 뭐 전통을 계승해서 뭐 이루는 작가로서, 동양화가로서, 화가로서가 아니라 컨템포러리 아티스트로 이제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아까 슬쩍 흘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그런 심각한 그 학자들의 세미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흘릴 수 없는 문제구나.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왜 컨템포러리 아티스트로 이걸 우리가 자리매김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을 한번 집중 진단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 뒤에 무법의 법을 그리다 그랬는데, 저는 평론가는 각주를 달지 않고 글을 씁니다. 학자는 각주를 달고 글을 쓰는 것으로 알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론가는 자기가 본대로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자기 언어의 재량권 내에서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무법의 법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저는 정말로 이 부분은 제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법의 법, 아마 그건 김기수 선생님이 이따가 좀 보완을 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거는 그 저널리스틱한 그 매체의 표현이지 우리의 정말 소중한 문화자산인 황창배의 그림에 대한 언어는, 언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분위기도 모르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창배 선생의 호를 보면 소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신일소자에다가 곤배정자를 썼어요. 그 저기 사모님이 계시는데 이건 누가 지었습니까? 장인어른이 지셨습니까? 소정. 네. 네. 모르겠어요. 그 회사 후소에서 나오는 소자를 썼는지 소정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지금 동독화랑에 걸려있는 시커먼 그림 세 점인데 그 중에 한 점을 보면 옆에 현관헌 주인 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이 거물현자, 볼관자, 집헌자, 현관헌 주인 이렇게 썼어요. 이게 황 선생이 자기가 그 주인이라고 했는데
보통 호를 쓴다든지 하는 것은 그 방향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일종의 그 이름을 짓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그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지어주는 이름도 제가 어질 인자 목숨 숫자를 씁니다. 근데 인자 필수, 그 황 선생이 금방 알아냈어요. 논어에 나오는 얘기로. 그래서 어디에 살면 오래 산다 그랬는데 이동진 선생님이 좀 전에 저한테 써달라고 그래, 주소를 그래 썼더니 오래 살겠네 그러시는 거예요. 네, 오래 살아야 되지만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관원이란 말이 이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황 선생 자신을 예를 들어서 밀고 나가는 어떤 내부적인 힘, 아무도 관찰해 주지 않는 그 내부적인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현이라는 것은 어둡다는 뜻인데 보일까 말까 한다는 뜻이고 헷갈린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황 선생 그림을 보면 얼마나 헷갈립니까? 또 아까 오영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잠시도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주의 화가가 아니고 유목의 화가가 아닌가, 이게 유목의 빛줄기이기 때문에 그림도 다이내믹해지고 좌우 대칭이 깨지면서 아주 활발한 그림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유럽의 니체식으로 얘기해보면 조금 좀 빌려오면 디오니소스적인 인간이 아닌가, 크라이스트가 되기 전에 디오니소스가 되라, 이런 그 니체의 그 명언이 생각이 납니다. 이따가 또 얘기를 할까요? 다 얘기를 할까요? 이따가 얘기를 하죠. 네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도 잘하시고 글도 잘 쓰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요. 아무튼 그 칭찬도 적당히 하시고 또 따끔한 또 문제 제기 혹은 지금 숙제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어쩌면 조금 있다가 무법의 법이나 이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 준비하는 팀들이 요즘 이 뭐라 그럽니까, 단체 카톡방입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논의해서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각주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사실은 그 도록을 제가 제대로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각주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이 김기수 선생님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선생님께서 디오니소스적 인간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뭐 이렇게 크게 우리가 대꾸로 아폴론적인 게 아니고 디오니소스적이다, 제가 아까 드린 대로 무슨 또 지속형이라고 하는 변혁형이다, 어떻게 보면 고전적이라기보다는 좀 바로크적이다, 뭐 이런 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네요. 우리 김기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거의 동년배가 패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는 이제 친한 분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사적인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황창별을 처음 알게 된 거는 2003년에 소상 대상을 치르면서 동덕이 그 대상전,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만 2년이 돼서 대대적인 전시회를 하는데 글 쓰는 사람으로 초대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이전에는 겪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물리대 다닐 때 연극반을 했습니다. 영화반도 하고 음악반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우리 동기들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창배 잘 알아 그러는데 나는 왜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법대도 가고 의대도 가고 사대도 가고 연극반을 갔어요. 근데 나는 배우를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연극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기 전에 전화를 해서 아까 ROTC도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동기생한테 물어보라니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걔는 내가 전화를 했으면은 못 받았으면 전화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전화하면 씹어 그러죠. 우리는 씹는 거 너무 잘해요. 왜 그러냐면 과속으로 달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아마 우리 세대의 가장 불행은 속도가 삶을 눌렀다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일탈이다 그리고 뭐 많은 뭐 테러리스트다 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황창배의 그림은 전체를 보면 동양합니다. 지금 지나서 2003년에 글을 쓰면서 지난해에 또 한 번 글을 쓰면서 다시 읽어봤어요. 근데 글을 쓰는 거니까 그거에 대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평론은 줄을 못 달지만 책으로 나왔을 때는 줄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10여 년 동안 평론글을 한 번은 교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 의문으로 간 건 황창배는 왜 그렇게 학교를 자주 옮겼을까? 그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세상에 어떤 대학교 교수가 2년마다 학교를 옮깁니까? 그것도 전문대 있다가 2년마다 옮기고요. 남은 한 번도 가기 힘들다 그러는데요. 제가 좀 성격이 무나서 대학교 교수 아무렇지도 않다, 평생 안 해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늦게 걸려갖고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동서미학으로 그림을 일단을 내게 된 거는 교수 작가를 조명해 보기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 석사, 박사를 우리나라 미대라고 하는 화가 양성 기관에서 교수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석박사 과정을 하면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교과 과정을 한번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덕여대가 갖고 있는 학부, 석사, 박사 전을 한번 세상에다 내놓으면서 교수 작가는 교수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정적이고 자유분방한 성격의 황창배가 아마 그 자리를 버텨내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오래전부터 73년부터 강의를 했기 때문에 황창배 선생님을 옆에서 볼 기회는 참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동년배니까 그냥 볼 기회는 많고 그래도 남녀가 유별한 시대에 사는 나기 때문에 난 아직까지도 남녀가 유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대화를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정관이나 직관하기 좋아하지 실제로 물어보지 않아요. 황창배 글 쓸 때 처음으로 최인수 선생님을 배웠습니다. 풀리지 않는 게 있어서 친하셨다니까 그래서 두 사람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어떤 화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대 제목이 이대 화인입니다. 이거 되게 못마땅해요. 왜 그러냐면 중국 회화사에서 화사라고 하는 것은 직업화가고 화가라고 하는 것은 문인화가로서 회화로서 일가를 이룬 사람인데 화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두리뭉실한 제목을 내다니 더군다나 뭐 서울대, 이대, 홍대면 자긍심을 가져야 될 동양학과 아닙니까? 또는 한국학과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화인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립니까? 여러분들 자존심을 가지세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오랫동안 73년서부터 미학을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200명, 400명, 막 500명 막 와요. 그래서 저는 안 가르치겠다 그랬어요. 근데 미학을 대단히 강좌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100명씩 잘라라, 60명씩 잘라라 그러면 강의 안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안 잘라주면. 그래서 요새도 가끔가다 선생님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간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3시간을 주면 그 학교 수업 안 갑니다. 왔다 갔다 하면은 시간을 한 6시간쯤 버리면서 3시간에 강사료를 받는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예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학 졸업자들이 이렇게 직업난에 걸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회화와 관련된 사람들이 오셨을 텐데 좀 더 자긍심을 갖고 저는 미학 시간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PR을 해라 자기 PR을 바보가 아닌 이상 PR을 하면은 그거에 맞게 자기가 인간성에 맞춰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이가 한참 된지라 요새 보면 시간이란 것만큼 소중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도 결과는 별로 없어요. 제가 2003년에 글을 쓰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그래요. 동기장의 화지에 보면 80 이상 산 사람들 80 이상 살아야지 화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조맹부를 욕하기 위한 건데 조맹부가 60대에 사망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나라 때 60대까지 살았으면 상노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한 100살, 110살쯤 살아야지 화가라고 말할 겁니다. 그만큼 회화의 길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서상경 할 때 뭐 3살, 4살, 5살 그때부터 문인들은 공부를 시작해요. 근데 학문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아까 이제 김상조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요새 화론을 다시 한번 쓰고 있는데 여기 무법이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이거는 아마 노장의 무의이유에서 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의이유는 하는 것이 없는데 하는 거잖아요. 이거 무법이 법이라는 거는 아까처럼 장수해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황창배 선생님은 일찍 가셨기 때문에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가 만든 많은 실험들은 이미 보편화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림 중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싹은 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왜 그러냐면 어떤 괴로 매스로 말한 것도 있고 선으로 말한 것도 있고 색으로 말한 것도 있고 많은 괴를 그 후학들이 이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황창별을 좋아한다가 아니라 황창별이 뭐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그게 내 적성에 맞아 또는 내 성정에 맞기 때문에 그거를 쫓아갈 거야. 그렇다면 아마 황창배는 옳게 간 걸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먼저 봤을 것이고 그 길을 가고자 했지만 너무나 정이 과욕인 거예요. 나는 황창배 선생님 첫 전시회 때 제가 저거 살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손에 오지 않았어요. 나는 동서양화 작가 중에 초록색 잘 쓰는 작가를 좋아합니다. 2년 전에 스페인을 갔는데 피카소의 요만한 그림이 있었는데 그 사진도 못 찍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녹색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쿠라 와도 녹색을 얼마나 잘 씁니까? 근데 벌써 당나라 때 색을 버렸습니다. 색을 버렸기 때문에 동양화가 최고의 회화로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묵 속에서 색을 쓰고 그 다음에 제가 글을 쓰면서 이 여백의 역할을 이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사자 같은 이렇게 흑백 그림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먹지를 그러니까 먹칠을 한 것보다 그 나머지 여백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붓의 굵기가 저희 실기 시간을 가졌는데 선생님이 붓 한 자루 갖고만 그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붓을 정해주시면서 큰 붓으로는 얇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붓의 가장 동양 붓의 중요한 게 힘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힘을 여러분들이 아까 흑백에 보세요. 우리나라 작가 중에 동양화 작가 중에 붓에서 힘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게가 나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전통을 어긋난다. 전통은 우리 속에 녹아있는 겁니다. 4천년, 5천년 동안 녹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버릴 수 없어요. 우리 세대에는 그거를 버리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외국으로 공부하러 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외국을 가게 되죠. 그러나 칸트처럼 지네 마을을 건너지 않아도 칸트는 프랑스와 독일, 영국 미학을 다 종합했듯이 어디에 간다고 뭐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경험하고 독서일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황창배가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십시오.
그래야지 아마 동양화도 옳게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사람의 동양, 유영국 선생님의 드로잉이 60여 점밖에 없어요. 우리 이 시대를 좀 읽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 있는 것은 우리 세대가 이뤄놓은 속도 경쟁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도 때문에 시간을 잃었고 역사를 잃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정됐으니까 이제는 내실을 다지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빛나는 한국화 작가가 나오기를 기대해봐요. 그거는 서양화에서 나오지 않고 아마 한국화에서 나오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간을 정말 금쪽같이 아끼십시오. 하루에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2시간만 자기 일을 해도 중요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저도 하루에 2시간, 2시간 하지만 하기 되게 힘들어요. 자기 일을 하루에 2시간씩 한다는 거, 정신 차려서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 라운드 테이블에 온다고 해서 내가 왜 나가? 그런 생각을 맨 처음에 했어요.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아, 앞에서는 차세대 분들이 발표를 했으니까 우리는 우리 세대 사람들이 우리 시대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밖에 겪은 사람들이 없을 거잖아요. 이번에 동덕여대가 만든 포스터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낙관이 1979년 이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황창배는 1979년을 중시역인 것 같아요. 낙관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낙관은 자기의 자나 호나 이름을 쓰는 건데 어떻게 도장을 1979년 이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써 이것은 우리가 공부의 양도 많아지고 공부 뭐 여행 뭐 그래서 모든 것을 뒤바꿔야 되고 재정비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계기에 좀 더 나를 좀 보시고 선배들을 보고 조상들을 보고 요 속에서도 굉장히 보배스러운 것이 많구나 하고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전진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기조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가 더군다나 학교 베이스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뭐 이 자리도 지금 한국화라는 그 호적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았는데요. 잠시 숨을 좀 고를게. 우선은 이번 행사에 지금 뒤에 보면 총괄 황창배 15주기 기념일 추진위원회가 있고 자문 황창배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그 우리 황창배 선생 그 이 생애 반려자이신 우리 아내 저 이재훈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좀 일어나서 주시죠.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황창배 선생 정각하셨잖아요. 그 철롱 이기우 선생님한테 배우다가 그 따님까지 얻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님도 보고 뭐 님도 따고 뭐 뽕도 따고 뭐 이런 거죠. 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소개했으니까 소개는 안 들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이 행사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우선 동덕여대는요 홍순주 선생님 그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홍수 선생님 일어나 주시죠. 그 다음에 아까 그 발표하셨던 우리 또 김상철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또 이화여대에도 지금 그 교수님들 오셨네요. 우선 그 이종목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예. 좀 오숙환 선생님, 예, 오숙환 교수님. 뭐 행사 진행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아까 이기영 교수님 아까 보셨는데 계시나요? 예, 가신 모양입니다. 아, 계세요? 어디 계세요? 이기영 교수님,
아, 안 계시네. 네. 그다음에요. 그 앞에 우리 저 그 고려대학의 정종문 교수님 오셨네요. 자, 부탁드립니다. 저 뒤에 작년에요. 작년에 맞나요? 우리 금우성 아트센터에서 황창배 관련 전시를 한번 기획한 적이 있습니다. 그 관장님, 금보성 관장님, 저 뒤에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뭐 나머지 여러 중요한 분들 계시지만은 양해 바라시고 어디 계시나요? 아, 저쪽에 죄송합니다. 저하고 친한 중앙대 김선두 교수님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요. 조금 이제 그 자유롭게 그 뭐 우리 패널 속에서도 바로 이어서 조금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바로 사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라운드 테이블이 아니라 사인이 잘 보일지 안 보일지 좀 그런데요. 우선은 그 최인수 교수님 아까 조금 남으신 얘기 그거 좀 해주시죠. 그 황 선생이 그 미국에 가 있던 6개월간 그 80년대 후반쯤 되죠. 야도에서 그 했던 시기가 황 선생의 전과 후를 엮어주는 중요한 그 계기, 다리의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커먼 배경에다 붙이란 시커먼 배경에다가 얼룩얼룩한 큰 넓은 평필의 색깔을 이렇게 칠하고 그런 그림들이 일련의 그림들이 보여집니다. 저는 맨 처음에 그걸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서부터 그 제가 이제 고백해 지금 이 자리에 고백해도 될 만한 것인데 제가 뭐 재주가 없어가지고 그 책은 좀 읽어보자 그래서. 열심히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명지 전문대학의 황 교수하고 저하고 딱 한 10년간 가까이 있었는데 그때 여름 방학이고 겨울 방학이고 간에 연구실이 저쪽 건너편 이쪽 건너편 대각선으로 있었는데 꼭 휴식 시간에 만나서 이제 황 선생 그림을 그리고 그려서 얻는 것보다 버리는 화산지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저쪽 모서리에 보면 이렇게 항상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거 하나 주면 안 돼? 그런데 안 줬어요. 자기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어떻게 주냐고. 그런데 황 선생님 그만큼 작품을 양으로 쳐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각가로서 저만큼 양을 하면 저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양의 도전은 못하고 그 몸이 고장 날까 봐 그때는 이제 생각도 하고 책도 보고 그랬는데 제가 기껏 책 봐서 얘기하면 황 선생은 이미 그림으로 앞서가고 있었어요. 조금 전에 바로크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이제 매너리즘적이고 바로크적이고 또 뭐 요새 뭐 블랑스의 들레즈라는 사람 얘기하는데 뭐 그때는 들레즈 얘기가 없었던 시절이지만 그 모호성에 관해서 얘기할 때 한참 얘기하면 벌써 황 선생은 벌써 그림으로 앞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론가가 빨라도 작가보다 빠를 수는 없습니다. 작가 선생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철학이 작가를 보고 철학을 하는 것이지 작가가 그 철학자의 뭐를 베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이 이제 20세기 후반에 특히 철학자들이 예술가들 많이 다뤄주면서 더 많이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 야도 시대 때 그 이후로 그린 그림은 굉장히 어둡고 어떨 때 보면 막 두렵고 무섭고 그러한 그림이에요. 예? 그 오늘날 그 신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숭고의 서블라임까지 느껴지는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둡고 고통스럽고 불안정하고 부정성까지 끼어넣으면서 그림 속에다 집어넣는데 그림은 굉장히 개운해요. 이게 황 선생의 이제 그 말도 못하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필세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거를 뭐 좀 근사하게 하면 뭐 진료, 존재론 뭐 이런 말로 해서 쓰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아름답지만 그 부정성을 가진 아름다움, 세상을 표현하더라도 그대로 일간 신문이나 잡지처럼 시사적인 걸 그대로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저 밑바닥에 흐르는 그 강물의 바닥을 열어서 그려내는 이런 그런 그 모습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 그 황 선생을 저는 착할 선자, 선수자 써가지고 선수라고 얘기합니다. 착할 선 선수, 뭐 운동 선수가 아니고 이 황 선수는 정말 참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황 선생은 전 세계 미술을 다 이미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작업을 해야 된다. 그게 아까 전통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뿌리뿐만 아니라 뿌리 바깥에 있는 것, 미술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뿐만 아니라 미술 바깥에 있는 부분까지 끌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의 그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뭐 언덕에서 뭐 굴러가듯이 그냥 그려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번아웃까지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선이 어떻든 오늘날 그 현대 미술은 굉장히 괴폐해져 가지고 그 이름난 화랑, 이름난 세계적인 화랑과 이름난 세계적인 작가일수록 우리 눈에 고통을 줍니다. 찌릅니다. 그런데 I saw라는 말을 쓰던데, 그래서 굉장히 그 집중력이 결여되어 있고 인간에 대한 배려가 들되어 있는 그런 그림들이라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의 눈을 그렇게 복잡하고 부정성을 끼얹고 가지면 우리의 눈은 항상 이 진료적인 즐거움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것이 황 선생이 갈고 닦았던 그 필세와 그런 기본에서 그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황 선생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예. 우선 아까 그 첫 번째 말씀하실 때 습고 이야기하셨죠. 근데 이것은 역시 이제 황 선생 작품 속에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약간 부조 쪽으로 나오면서도 석고를 쓰신 것, 그 인물 이렇게 탁 이렇게 석고로 인물 그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석고를 왜 쓰셨는지 좀 의문이 풀리고요. 또 하나는 상당히 행동이 이제 빠르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얘기는 뭐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황 쌤 그 유품들을 정리를 하면서 혹시 황 쌤이 글을 쓰신 게, 글을 써놓으신 게 없는가, 미발표 유고가 없는가 해서 상당히 면밀히 뒤져봤는데요. 근데 글은 그렇게 많이 쓰시진 않았어요. 근데 발표한 글들을 보면 글을 잘 쓰시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생각보다는 글은 그렇게 많이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글 쓸 시간에 그림을 그리셨는지도 모르죠. 네. 어쨌든 그 우리 최인수 교수님께서 그 지적하신 그 우리 눈을 어쩌면은 피곤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뭐 여러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동진 선생님 뭐 남으신 것은 좀 말씀을 짧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이 원래 ROTC 같이 받을 때 그때가 언젠가 하면 68년 69년입니다. 그때 4학년 2학기 때 마지막 야영 들어가기 전에 그때만 해도 뭐 ROTC 하는 사람이든 뭐든 간에 뭐 이 취직이라는 거는 생각도 못할 때니까 자기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할 때예요. 오로지 나 한 사람,
제 자랑 같은 미안합니다만 저는 이미 외무고시 합격을 했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사무관으로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건 총무처에서 그 당시에 제가 재학생인 줄 모르고 발령장을 내서 나중에 그 임용고시를 바꿔버렸는데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재학생 중에 사무관 된 사람입니다. 그때 창배가 마지막에 제가 기억나는 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무슨 고민이냐 하면은 이 친구는 뭐 연극도 연극 배우로 나가서도 아마 최불암보다 더 유명한 배우가 됐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탁월한 배우였습니다. 화가의 재질로서도 제가 그 당시에 그 뭐 제 학생들 그림도 미대 우리 그때 ROTC 본부가 미대에 있었어요. 미대 연병장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았어요. 뭐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말 탁월한 재주를 양쪽에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고민이 심각한 거예요. 화가가 될 거냐 연극 배우 또는 영화 배우가 될 거냐라고 고민을 굉장히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게 한 번은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 마지막에 이제 빠이빠이 하기 전에 야 이거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냐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먼저 화가가 되라. 화가가 된 다음에 연극 배우든 영화 배우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부업으로. 그러나 연극 배우로 성공한 다음에 화가는 절대로 못 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 그럼 내가 화가가 먼저 돼야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충고를 잘못한 것 같아요. 차라리 연극배우나 영화배우가 됐으면 전 세계를 지금도 들었다 놨다 하는 훌륭한 인물이 됐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제 여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혹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쪽 방청객에서 혹시 질문을 하시거나 조금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1부에서 발제했던 두 분한테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라운드테이블에 있는 분도 좋고 또 질문도 좋고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이 혹시 계신지 마이크 아마 정중석 있죠. 예, 혹시 계시나요? 그러면요, 제가 지정하겠습니다. 뭐 어떤 말씀이든 좋습니다. 오늘 뭐 논의 폭이 상당히 어디 집중적으로 우리가 집약을 한 게 아니고요. 조금 이렇게 넓혀놨기 때문에. 우리 저쪽에 뒤에 조금 일부부터는 듣지 않았지만 우리 저 김선도 쌤 짧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저는 뭐 황 선생님하고 학교도 그렇고 뭐 또 뭐 지연으로도 뭐 전혀 하나도 이렇게 좀 인연이 없는 사람인데 딱 하나 있다 그러면은 옛날에 그 동아 갤러리라고 있었죠. 거기 그 실크로드전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5회 때 그 막차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같이 한 22박 23일을 같이 여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선생님을 가까이서 참 접하고서도 평소에 하단에서 굉장히 그 존경하는 선배였지만은 그때 이제 처음으로 가까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참 많이 배우고 또 새삼스럽게 존경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기억나는 거는 그때 이제 그 그림 전시를 위한 답사였기 때문에 뭐 전부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제 뭐 스케치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약간 좀 습관이 굉장히 막 그 저돌적으로 막 그 그림 그리는 막 보이는 것대로 막 그때 부족해가지고 막 그 스케치 이렇게 채우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황 선생님은 스케치를 한 장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래도 되나 싶으로
근데 나중에 이제 작업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작업이 아마 그때는 아마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좀 많이 느끼고 보고 또 그때 이제 그 여행한 지역이 중앙아시아 이제 몽고, 우즈베키스탄, 뭐 타지키스탄에서 이제 러시아까지 갔었는데 그때 아마 그 새로운 지역을 정말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느끼고 마음으로 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정수를 이렇게 그린 것 같고 저는 그냥 껍데기만 열심히 보다 온 것 같고 그래서 참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황 선생님에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그 선생님이 품이 넓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상관이 전혀 없는데 정말 그 고향 후배처럼 아니면 학교 후배처럼 또 선생님하고 저는 정말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작품 스타일도 다른데 굉장히 또 그 뒤에도 이렇게 보면은 많이 아껴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 인간적으로나 작품적으로 이렇게 좀 품이 넓었고 또 하나는 후배로서 정말 존경할 부분은 정말 그 제가 봐도 탄탄한 그 기초죠. 정말 탄탄하거든요. 붓을 봐도 그렇고 뭐 형태를 봐도 그렇고 색을 봐도 그렇고 근데 그 탄탄한 기초에서 정말 그 새로운 거를 그 얹혀가지고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그 작가였던 전범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실크로드 여행은 그 저도 그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 동화 갤러리 있죠? 그 빈순 펄시스터즈 네, 관장하던 시절에 좋은 기회, 좋은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그게 자, 뭐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요. 혹시 두 분 중에 한 분 더 말씀이 남으셨는지요?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좋은 것도 보고 또 좋지 않은 것도 보고 그런데 하여튼 뭐 우리 인간이 험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여튼 황창배 선생을 기억하면 진짜 멋쟁이다. 그러니까 예술도 멋쟁이, 또 생활도 멋쟁이. 예, 그런 생각이 늘 앞서고요. 하여튼 너무 빨리 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또 진하게 들고요. 예,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황 선생은 어떤 그림을 그리는 태도에 있어서 어떤 결과물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떠오르는 충동 그런 것을 그대로 즉흥적으로 풀어버리고 싶은 그런 쪽의 작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이제 황선생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 자신하고 비교를 해보는데 굉장히 대조적인 타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황 선생은 굉장히 그 뭐랄까 순발력 좋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즉흥성이 강하고 그리고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그다지 연연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어른들은 별로 좋게 평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 그림을 무성의하게 그린다든지 그렇게 그리면 되겠느냐라고 한다든지 그런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어요. 다만 그 시대는 그야말로 황창배 선생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뭐 늘 그 이슈를 몰고 다녔고 또 하여튼 관심의 대상이었고 특히 이제 그 기억나는 거는 이제 91년도에 이화여대 교수직을 그만둘 때 일간지들이 막 그 도배를 했어요. 이제 그 화가가 아, 이 좋은 교수직을 버리고 전업작가의 길로 나선다고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 그럴 때도
또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황 선생님도 인간인지라 이제 몇 년 버티다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모 대학에서 오라고 그래서 뭐 또 사건이 있은 적도 있고 결국은 이제 동도여대 초빙 교수 무슨 교수로 근데 초빙 교수는 사실 정식 교수가 아니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교수 타이틀이죠. 그러니까 뭐 그때는 그다지 이렇게 제약은 많이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사건 생각나고 저는 이제 그 살아생전에 증평 작업실을 못 가봤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증평을 가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황 선생님 왜 여기다가 졌을까? 굉장히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지세라든지 그 작업실의 분위기가 조금 무거웠어요. 그래서 우리 황 선생이 좀 좋은 데서 작업을 했으면 빨리 가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그 좀 우스꽝스러운 생각도 해본 적이 있고 그래서 진짜 좀 안타까웠어요. 예, 그래서 그 황 선생이 그 투병 생활을 한 1년 조금 더 했어요. 어느 날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 뻘겋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담도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병을 간 적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 자리는 이제 황창배 선생을 기억하는 자리고 황창배 선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자리니까 제가 그냥 사적인 얘기를 그냥 합니다. 하여튼 황 선생이 그간에 이루어낸 그런 업적이랄까 또 화가로서의 족적 이런 것은 아마 그 90년대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이 한국 화단에서는 빠질 수 없는 그런 작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더더욱 하여튼 뭐 기회가 되면 더 우리 황 선생의 작업이 더 빛을 볼 수 있도록 조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서양화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역설이거든요. 근데 황창배 그림이 역설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채색과 수묵을 하면서 그것도 역설로 푼 작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정조대왕을 아시죠? 정조대왕의 그림이 검은 바탕에다가 금빛으로 난초 그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통적인 인식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그 먹바탕이 아주 깔끔해요. 근데 황창배는 격동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깔끔한 화면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굵은 붓이던 주로 굵은 붓을 사용해서 먹칠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아마 시대적인 반영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이 훨씬 높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회화사에서 작가를 나눌 때 열정의 작가와 인식의 작가를 나누어요. 근데 열정의 작가는 화계가 이어지지를 화파가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식의 작가는 여러분들이 문증명 심주 같은 사람 보듯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대를 표현하는데 우리 70년대, 80년대, 60년대에서부터 저도 그래요. 대학교 중학교 2학년 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 젊은 시절은 온통 다 군사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생각은 저도 시키지 않으면 말 안 하는데 직업이라 말을 하면 또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는 세상을 좀 객관적으로 보면서 정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에 배경을 칠하는 거는 우리 시대는 당연히 여백으로 남겨뒀어야 되는데요. 채색이든 수묵하든. 근데 지금은 여백으로 남겨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에티엔 테느가 말하는 것처럼 민족이나 시대나 환경, 예술의 개화의 3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은 황창백 그림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분 그 공평하게 예, 말씀하실 그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 멘트 전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미나 끝나면요, 여기서 기념 촬영이 있을 겁니다. 준비하신 분들, 여러분들, 사모님 다 앞으로 좀 나오셔서 촬영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행사 끝나면 바로 이화아트센터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화화인 오프닝이 열리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사실은 제가 오늘 그 이 자리에 나올 만큼 그렇게 그 여유가 있지 못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랬더만 뭐 평소대로 하면 된다고. 그래서 평소대로 했는데요. 잘 된지 안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추진위에서 처음 이 행사를 계획할 때 막연하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15년 만에 우리가 그동안 잊혔던 황창백 선생님을 우리 한번 불러내서 황창백 개인은 물론이고 한국 미술의 뭐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한번 결판 한번 내보는 거 어떻겠는가 뭐 이런 거창한 그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다 보니까요, 결론은 그냥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들만 더 이렇게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역설적으로 황창백의 화가로서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일찍 그 가셨지만은 우리가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고 하는 그런 평범한 이 말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슨 책을 봤는데요, 일본 책을 보니까 인생은 길고 뭐 예술은 짧다, 이 말이 사실은 의학에서 나왔답니다. 의술은 상당히 이게 평생을 가도 할 일이 많은데 그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이런 얘기였다는군요. 어쨌든 우리가 황창백 선생이 남긴 흔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섭취하는가, 그게 우리 앞으로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글 쓰는 사람 글 쓰는 사람대로, 또 작품을 하시는 우리 후학들은 후학대로 황창백 선생이 남긴 흔적들 잘 받아가십시오. 자기화하시고 그러는 길이 아마 이 행사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